안녕하세요. 치즈달입니다. 오늘은 소녀자수를 함께 해볼까 해요. 여기 제가 비스코뉴를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이 장식 후 완제까지는 함께 하지는 않고요. 이 안에 소녀자수를 어떻게 놓는지 함께 해볼까 해요. 자, 여기 솜사탕처럼 몽실몽실한 색깔의 실을 골라놨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필요한 건 모나미 패브릭 마카 470 시리즈 살구색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패브릭 마카 470 시리즈 살구색이고요. 얼굴 부분만 먼저 색칠할게요. 자, 얼굴 라인부터 넣겠습니다. 좀 촘촘하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약간 1mm에서 1.5mm? 2mm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백스티치로 얼굴 라인을 그리는 동안 마카가 거의 말라서 조금 더 균일하게 얼굴 색깔이 나왔죠. 이제 머리를 술을 놓아 볼게요. 머리에 술을 놓는 방법은 아웃라인 킬링으로 결정했고요. 아웃라인으로 면을 채우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이드 긋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렸어요. 이게 순서대로 쭉 세워가는 것보다 한 번 하고 이쪽으로 좀 채우다가 위에서도 내려오고 하고 중간은 끝에서 끝이 아니라 여기 한 요쯤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면을 채워가는 방향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아웃라인 시작은 나왔던데 한번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아웃라인은 반단씩 걸쳐져서 연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면 채울 때 굉장히 좋고요. 세팅보다 조금 더 방향성이 더 잘 보이고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나와서 쭉 나가주면 좋은데 여기가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은 요쯤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짧게 채워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안쪽에서 나와서 원칙은 시작은 제자리에서 나와줘서 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실 가끔 하다가 그냥 바로 반땀으로 걸쳐서 스타트하기도 해요. 뭐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숱을 배에다가 고정시켜서 하고 있으니까 돌리지를 못하는데요. 숱을 배 없이 숱을만 들고 손으로 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해요. 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저는 이미 지금 보세요. 지금 잠시 숱을 대를 움직인 것만으로도 이렇게 패닉이 왔어요. 아웃라인 필링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숱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하는 게 최고로 좋은데 이거 숱을 대 고정하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엔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시 숱을 고정해서 그냥 이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한 반 정도 이렇게 채워서 올라왔다, 그죠? 그러면 저는 위를 또 한번 채워볼게요.
약간 백스티치처럼 나와있죠. 실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뭐 실 사이 왔다갔다 하는 건 딱히 원칙은 없고요. 앞에 원단만 건드리지 않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매듭을 살짝 묶어주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가끔 단독으로 매듭을 앞에서 잡아당기거나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탁 걸릴 때 톡 하고 빠져버리더라고요. 프렌치넛 같은 것들. 그래서 다른 실이랑 같이 걸어주곤 해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끈 이 부분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뭔가 동글동글한데 뿅 튀어나와 있는 걸 보이세요? 이게 점원 노트고요. 이게 단독으로 하면 이렇게 팝콘 모양처럼 뽕 하고 올라오고요. 요거는 실을 좀 적게 해서 그리고 연결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가장자리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한답니다. 샘플 중에 하나예요. 귀엽죠? 자, 이제 점원 노트 해볼게요. 점원 노트는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역삼각형을 만들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옆에 다시 찍고 들어오면서 하면은, 자,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데 역삼각형을 만드는 모양으로 지금 바늘이 찍고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위에 선 하나, 그 다음에 밑에 하나. 약간만 뽕신뽕신하게 완전히 꼭 안 잡아당기고 약간 실어 올릴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실어 올려요. 다음에 이 왼쪽 실을 중간으로 이렇게 가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실을 빼 바늘을 빼고요. 다음에 요만큼 돌려서 여기를 약간 통통하게 만들어주고 이 실을 옆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서 아까 중간에 왼쪽으로 뺐죠, 바늘을. 이제는 오른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동그랗게 이렇게 뿅 하고 퐁신퐁신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노트 통통한 거 밑으로 바늘을 쏙 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 왕관해 볼게요. 왕관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새틴 스티치로 내려갑니다. 이제 글자 수를 놓아 볼게요. 본인이 넣고 싶은 이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이렇게 백스티치로 넣고요. 원래 얼굴은 곡선이 지니까 제가 되게 촘촘하게 하는데 저는 이런 이니셜 넣어줄 때는 간단하게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런 라인 넣듯이 한 1mm에서 2mm로 촘촘히 넣어주셔도 예쁩니다.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동그란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을 살짝 빼주면서 고정하면 꽃잎이 하나 만들어지죠.
머리에다 걸어서 열상하게 살짝 빼주면 꽃모양이 됩니다. 자, 이쪽에도 해볼게요. 자, 눈과 요 밑에 볼의 볼터치 부분. 끝이 남았는데, 자, 이 샘플은 볼터치 되어 있고요. 이 샘플은 볼터치 안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볼터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대로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볼터치가 있는 게 좋겠다 하시면 눈 밑부분에, 눈은 세로로 스티치를 넣었는데 볼터치는 가로로 살짝만. 열펜의 흔적을 지우고 왔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법 시간도 걸리고 마음이 복잡하네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같이 해보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